혹시 미스 유니버스에 대해서 아세요? 네, 알죠. 정확히는 몰라요. 네, 알죠. 오, 저는 몰라요. 그럼 미스 유니버스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있을까요? 저는 딱 그거예요.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스 유니버스로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. 그러니까 얼굴만 예쁜 거 아니라 똑똑하고 지적인 여자. 자,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? 네. 난 양을 별로 좋아해. 아, 양이 아니야. 아름다운 거지. 파이널 50. 아, 파이널 진출 15. 나도 알아요. 그래. 와, 몇 명이야? 이런 거는 고화질로 봐야 됩니다. 참, 여기 전화해가지고 조명 좀 올려둘래. 잘 안 보인다고. 까매가지고. 근데 이거 피아노 주변에서 막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는 이해 못하겠어요. 우와, 우와, 봤어요? 장난 아니다 진짜. 음악이 좋고요. 네, 음악도 좋고요. 몸매가 부러워요. 아, 근데 나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클래스가 다르네. 야, 호주, 와. 인도네시아. 이 사람 약간 수영복 미스테이크 한 듯. 너무 와. 이렇게 높은 하이힐 입었는데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신기한 것 같아. 12분 이거 다 볼 것 같은데. 아. 우와, 그래. 얘, 내가 아까 말했던 여자다. 얘 인기 왜 이리 많아? 덜렁덜렁. 뭐가? 야, 내가 뵀던 필리핀 분 중에 저런 분은 없었는데. 아, 이제 또 나오네. 와, 와, 이 여자 키 진짜 크다. 나 아까 필리핀이 어우. 너무 제 팬 느낌이 아니다.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. 누군데요? 이름 모르는데 유명해. 노래 들으니까 알겠네. 안 나와요. 노래만 더. 아, 나 옛날에 여기 유니버시아 나온 그 여자 진짜 이쁘던데. 김유미, 강유미인가? 아, 근데 걔는 진짜 이쁘더라. 아, 나 놀랐어. 아프리카. 왜 저렇게 걸으라고 시키나? 저 자신 있는 저 표정. 미스 타이완은 없을까요? 한국은 없어. 왜 떨어졌나? 와, 이 사람이 제일 동양적이게 생겼는데? 아, 진짜 12분 다 봤네. See you again. 그 노래야 이거 지금 이거. 그 노래라고? 아. 야. 나라 이름 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여자분이 걸어 나오면서 한 바퀴 돌고 걸었는데 그건 너무 인상적이었어. 필리핀. 아, 필리핀이. 아, 멕시코랑 프랑스. 아, 멕시코. 아, 프랑스 아까. 멕시코랑 프랑스 괜찮은데. 뭐 이 대회에서 이쁜 애들 못 봤는데 한 번도. 사우디 그쪽도 몸매가 아주. 멕시코랑 프랑스가 제일 저는 사우디 분 몸매 보고, 예, 길이 보고 놀래가지고 딱 나오시자마자 다리가 엄청 기시다. 퀄리티라고 하잖아요. 예. 이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. 예. 근데 전반적으로 완성도 있다. 예, 아, 되게 그러니까 어떤 창조주적인 입장에서, 예, 완성도 있다. 예. 몸은 다 똑같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은 그냥 뭔가 특별해서. 그 돌면서 머리도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예뻐. 어떤 나라 일단? USA 같은데. 나는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아까 뭐 프랑스랑 그쪽 오빠가 말한데. 이게 필리핀. 아. 진짜요? 네. 아, 필리핀. 그쵸, 예. 저는 그 촉이 있어요. 와. 이 고생에 동의하시나요? 필리핀 다시 보고 싶은데. 기억이 잘 안 나요. 눈에 확 띈 것 같진 않아서 그냥 크게 기억에 남지 않았다? 다 비슷한 것 같은데? 근데 진짜 다
다 예쁜 것 같아요. 전 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미스 유니버스일 거다라고 하는 저는 그걸 찾은 거죠. 혹시 아름다운 여성을 판단할 때 기준,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이런 여자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파트가 있나요? 선한 이미지? 저는 좀 참한 거 봐요. 얼굴이 참하게 생겼다. 나랑 비슷하네.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정의나 기준은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. 주관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름다운 사람?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해요. 일단 웃음이 예쁜 여자는 웃을 때 그거 느낌이 확 드는데 와 딱히 뭐 봐서 와 이쁘다는 아니고 그냥 미스 코리아가 미스 유니버스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? 있죠. 있습니다. 어, 할 수 있죠. 뭐 사람들 각 나라마다 미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냥 만약에 한국의 미를 대표로 해서 나갔는데 그 대표의 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다고 느껴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나라의 미인이 다른 나라에 끌리지 않는다? 네. 저는 한국 미인이 제일 예쁘다. 하지만 만나고 싶은 거는 이제 러시아 여자다. 아 제발! 그거는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동양의 미, 서양의 미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생각을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는 조금 이제 동양적인 것들이 서양적인 것들보다 많이 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. 일단 한번 나가서 이제 2등 한번 했기 때문에 약간 제 느낌에는 또 여기서 학연 지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한국에서 백방, 백방 있어. 아 미국에도 그런 학연 지연 혈흔이 있나? 있겠지. 한국보다는 덜하겠지. 있는데 진짜 한국에서 여기서 후속시키겠다 마음먹고 진짜 이쁜 여자 데리고 몸매는 그냥 운동하면 되니까 딱 데리고 가면은 일단 할 수 있다고. 그럼 반대로 미스 유니버스나 대회가 굉장히 서양의 미에 국한됐다는 건 아닐까요? 없잖아 있어요. 지금 시대 자체가 그래요. 전반적인 어떤 서양의 기준, 서양의 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만큼 많이 영향을 받죠. 아무래도 예.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일단 몸매만 봐서는 일단 그 일본 재팬, 일본 대표로 나온 사람도 일본의 그 특유의 느낌이 아닌 좀 외국스러운 느낌의 분이 나오셨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그냥 기준 자체가 그 각 나라의 특색이 아닌 정말 키 크고 바디 인형, 바비 인형 같은 사람을 추구해서 그런 사람이 대표로 나온 게 아닐까요? 네, 그런 거 같아요. 다 건강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은 거 같아요. 피부 색깔도 되게 건강한 색깔이고 걸어 나올 때도 막 되게 뭐랄까 건강하고 웃을 때도 전통적인 중국 여자면 웃을 때 이빨 안 보여야 돼요. 이렇게 웃어 미소? 그 우리나라의 미의 기준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글쎄요, 우리나라만의 미라기보다는 약간 동양미적인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. 대만은 비슷한 것 같은데. 얼굴 하얗고. 하얗고. 눈 크고. 코가 높고. 얼굴이 작고. 원래는 쌍꺼풀 없는 눈 아니면 큰 광대나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? 단아하고 이쁘고 똑같은 건가 하여튼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 아이 참 이쁘네. 참 이 사람 이 여자가 참 참았네. 한지민. 왜? 아 그럼 그렇지. 한지민 이쁘지. 그렇지. 대만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이 예쁘다고 해요? 일반적으로. 하얗고 눈이 크고 날씬하고. 제일 부합하는 배우가 있어요. 한국에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 시절. 네. 여자 주인공 그때 인기 엄청 많았어요. 그러면. 동양적인 미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얼굴이나 몸매 이런 거에서 어떤 식의 동양인가요? 약간 아담하고 전 귀엽게 생기고 둥글둥글하다. 외국인들은 엄청 너무 각지고 크고 딱 생겼는데 우리는 그냥 귀엽게 생긴 거 동글동글. 약간 동양미에서 약간 건강한 건강미랑도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좀 보는데 가장 동양인스러운 멋? 동양인스러운 아름다움?
약간 눈 부분이 약간 뭐 찢어져 있다던가 약간 그런 것들? 눈이 쌍꺼풀이 없는 눈 그리고 약간 위로 고양이상 그러면 미스 유니버스에서 1등 할 것 같은 한국 혹은 외국인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? 엠마 왓슨. 엠마 왓슨? 해리포터의 여주인공? 아 제가 이때까지 받는 사람 중에 제일 이쁩니다. 아 그 사람도 있다. 그 최근에 결혼한 중국의 안젤라 베이비. 아 안젤라 베이비 진짜 예쁘지. 안젤라 베이비는 인정합니다. 아 맞아 저도 그런 느낌 되게 좋아해요. 대만 연예인 중 졸린이라는 연예인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기억하시죠? 그 완성도의 어떤 그 정도의 완성도를 우리나라에서 아직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 혹시 미스터 유니버스가 있는 거 아세요? 어 몰라요. 미스터요? 미스터 유니버스 몰랐어요. 나 저도 이게 미스터 유니버스가 있는데 미스 유니버스보다 흥행이 떨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. 미스터 유니버스가 있는지 이게 흥행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? 왜 그럴까요? 역으로 생각해보죠. 보고 싶습니까? 뭐 우리는 남자니까 그렇습니다. 네. 하지만은 여자들이 안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? 첫 번째 일단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방송 미디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영상물을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여성에 대한 영상물을 소비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여성분들이 남성에 대한 영상물을 소비를 하거나 그런 미디어를 찾아보거나 하는 것들은 되게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. 남자들 벗어놓은 바가 뭐 하려나? 하긴 그건 그러네. 여성분 입장에서도? 여성분이 여성 입장에서도 굳이 남자들 벗은 거 크게 흥미 없었어. 거짓말 하는 네 휴대폰은? 내 휴대폰 뭐? 안에 들어온 남자 벗었는 건 뭔데? 뭔 소리야! 별로 뭐 크게 관심 없습니다. 여자는 둘 다 관심 있는데 여자는 미스 유니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. 뭐 근데 남자는 미스터 유니버스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자들이 오히려 이쁜 여자를 더 좋아해요. 이런 거 보면서 우와 우와 저 여자 몸매 봐 오 막 너무 좋아 막 이런 걸 더 여자들이 더 열광하고 여자들이 우와 막 이러지 남자들은 그냥 어 이쁘다 이러고 말지 여자들은 막 그 거기에 막 저 여자처럼 되고 싶어 이런 게 그래서 여자들이 더 크게 이러지 않나요?